이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신부 친구가 댓글 남긴 거 가져왔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예비 신부, 아니 이제 신부죠. 결혼했으니까. 신부 친구의 댓글, 닉네임, 지랄하네. 아니 보니까 당신, 바로 오늘 결혼한 내 친구 신랑 여사친인 것 같은데, 저기요, 개쪽 당하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글 내리지 그래요? 7급을 5년 동안 준비하다 결국엔 실패하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요즘에 또애 어린이집 보내고 시험을 다시 준비할까 어쩔까? 이런 그지 같은 핑계로 임자 있는 남자한테 톡 하면 톡 보내고 전화질 했으면서. 그래놓고 뭐? 계속 연락을 안 했다고? 옌병? 아니, 이봐요. 왜 거짓말을 해요? 안 하긴 뭘안 해. 니 때문에 내 친구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건 알고 있단 똥글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친 얼굴을 보니 네가 훨씬 아깝다느니 네가 모쏠이라 질질 끌려다닌다느니 여자를 볼줄 모른다느니 이딴 걸 겨우 연애 조언이랍시고 계속 쳐 떠들고 다녔으면서 아니 왜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 다 뺐을까? 뭔데요? 말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내 친구 네가 보낸 그 카톡 전부 다 봤고 그래도 처음엔 워낙 오래된 친구라 그냥 이해를 해주려 했지만 이렇게 돌을 자꾸 넘으니까 연락 끊으라고 한 건데 왜 거짓말을 해?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연락을 끊긴 또뭘 끊어? 개뿔. 싫어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시험 핑계로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진짜 개 알도 아닌 그런 걸 질문이랍시고 계속 연락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기프티콘 보내면서 대놓고 끼부린 거. 이런 것들은 왜 죄다 빼놓으셨나 그래요? 여하튼 내 친구 마음고생 너무 심해 보이길래 그 여사친, 그러니까 댁 말이야, 댁, 너. 당신, 그 여사친도 문제지만 그런 여자랑 친한 남자도 문제라. 그러니 결혼도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나도 진짜 깜깜했거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래 결혼식에는 안 불렀네. 이건 나도 전혀 몰랐던 건데 그래 참 마음에 든다. 어쩐지 너안 보이더라. 얼굴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 얼굴 알죠? 봤어요 사진으로. 하긴 불렀으면 네 남사친 분명 파혼 다 했겠지. 저기요, 미친 아줌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새 신부, 새 신랑 앞길에 거지 같은 똥가루 재뿌리지 말고, 그리고 아직 친구한테 말안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사자들, 이글 보기 전에 당장 글 내리라고. 이래가지고 개싸움 터집니다. 대댓글. 헐!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뭔가 쎄하고 거지 같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본문만 봐도 양벌 행세 오지게였던 거다 티나고 뭐 15년이 됐니 없는 랄부도 생기는 친구니 어쩌니 지 혼자 구구절절 오만 쿨한 척은 다 하더니 이거 본문 캡처해가지고 친구랑 친구 남편한테 보내줘버려요.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양벌 행세하고 있다고 깔깔깔. 대대 신부 친구 방금 글쓴 친구입니다. 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이건 뭐 거의 썸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반 남사친, 여사친이 아니고 썸이요, 썸. 친구 신랑이 여친 생기기 전까지 이 여자랑 툭하면 밤새 통화한 거 한두 번이 아니고 남들 눈에는 그냥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 보이는 곳 있죠.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어떤 분이 외모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제 친구가 이 여자를 너무 아니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쓰길래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이럴까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진 보니까 그냥 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너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라고. 제가 이 여자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안 예쁜 신부는 살면서 정말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얘기 듣고 성질이 보통 아니니까 끊으라고 했던 거지. 외모는 아니에요. 글쎄요. 아예 지는 할 말이 없어야 정상 아닌가? 2번. 원래 못생긴 것들이 더 끼부리고 쳐나대고 그러죠. 이쁘면 끼안 부려도 남자들이 알아서 접근하거든. 내전 남친한테 끼부리고 화이트데이에 둘이 제주도 여행까지 예약했던 유부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사진 보니까 강원랜 닮았더라고. 이런 얼굴 보고 결혼까지 해준 자기 남편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남사친과 바람 피울 궁리를 해? 뭐라? 꿈속에서 만나자고? 뭐 잡아먹겠다고? 여행병들 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이걸 본 본문 쓰니가 대댓글을 남깁니다.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기프티콘이 끼부린 거면 세상 사람 다 끼부리는 건가? 그거 친구가 내 공부 관련 조언해준 게 그게 고마워서 네 친구 그러니까 여친님이랑 둘이 같이 먹으라고 커피 두 잔 쿠폰 보낸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 어떤 미친 불륜녀가 지 마누라랑 같이 먹으라고 그런 걸 주냐?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방구석 모쏠인 것 같은데 뭐? 닉네임 권하지 마라 랄지 이게 뭐 어쩌고 어째? 그러는 너야말로 랄지 하고 있다 4번 야 이선이 진짜 진심 싫다 이런 것들이 꼭 그래요 지가 개념인 줄 알고 꿋겜 있고 지 새끼도 똑같이 키우지 대놓고 나쁜 것들보다 정상인이라 꿋겜 있고 살면서 온갖 악행이나 악행은 다 하고 또 지 새끼도 똑같이 키우는 것들 말이야 내 주변에도 하나 있는데 완전 똑같네 아우 개소름 5번 이거 완전 개꿀잼이네 야, 더 싸워! 아니, 왜 안 싸워! 누가 됐든 이기는 편 무조건 우리 편! 깔깔깔깔. 6번. 이 아줌마는 일반 상식이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이네. 결혼식 불렀으면 지가 진짜 먹어도 되는 것처럼 쳐나댔을 것 같아요. 깔깔. 추가 2. 최종 후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건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떨어대는 바람에 도저히 손을 못 대겠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초에 남사친이랑 그 와이프 개인사에 나는 관심도 없고 그냥 안 불렀으니까 몰랐으니까 그게 사원에서 익명으로 털어놓은 글인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을 뿐이고 그리고 이전에 뭐 신부 친구지 뭔지 뭐 아니 본인이겠지 처 나타나가지고 댓글 달았길래 내가 참으려다가 한마디 하고 가 내용 보니까 내 얘기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도 할 말 있다고 친구한테 조언해준 거 그거 신부 당사자가 들었으면 그래 기분 나쁠 얘기긴 해 근데 당사자 보라고 한 얘기 아니고 내 친구가 먼저 지 여친이랑 싸우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일 뿐이야 당연히 나는 걔 친구니까 걔 편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너도 내 친구 문재인이 뭐니 운운하면서 헤어지라 했다며 마찬가지 아니야? 어? 자기 말에도 모순 있는 거 모르는 너 바보 아니야? 푹! 그리고 15년 지기 여사친이랑 카톡질 좀 했다고 주기적으로 카톡 검사하는 여자가 미친 거지. 당연히 내 친구가 그런 여자한테 끌려다니면 헤어지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뭐 지금 와서는 똑같은 것들끼리 잘 참아놨구나 싶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내 공시기간은 거기다 굳이 왜 쳐적고 난리야? 네가 뭔데 저거? 진짜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란 너란 인간도 똑같은 거야 비열하고 네 친구 아니면 어쩌면 너 자신일 수도 있겠지 뭐 공무원은커녕 대기업도 아닌 일반 회사 다니는 주제에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 하나 믿고 그만두는 건 수순이겠지 다 알아 너도 스타블커잖아 내가 아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둘 때 그때 합격권이었어. 뭘 차 알고나 말하든가. 그리고 혼전임신 운운하는 일배충들아. 이거 전부 캡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할 때 차 울면서 빌지나 마세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딴 소리를 함부로 쳐 나불대고 있어? 그리고 뭐? 외모? 참 진짜 수준 떨어지네. 그냥 무시하려다가 내가 또 가만히 있으면 니그들이 이긴 줄 착각할까봐 내가 한마디 더 할게. 니 친구 그렇게 이뻐서 어? 그렇게 이쁜 게 서른 훌쩍 넘은 지금까지 신랑 만날 때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봤대냐? 나 그래 솔직히 이쁜 편 아닌 건 인정해. 그래서 니네가 아무리 외모 가지고 뭐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 타격 없다고. 근데 있지 나 고딩 때 니 친구 신랑 알게 될 때부터 지금 우리 남편 만날 때까지 연애를 쉬어본 적 1년도 없어. 아니 1년이 뭐야? 6개월도 안 쉬어봤다고. 니들이 뭘 알아? 제대로 된 연애 안 해본 여자라길래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자꾸 선을 쳐넘네. 우리 제발 이 글을 끝으로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저 댓글에 추천이나 비추천 누른 적 없으니까 궁예질 처하지 말고. 화끈합니다. 댓글 1번. 야 나는 처음에 그냥 유치한 어구로 주작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글에서 발악하는 거 보니 찐이구만 찐. 달달달달달. 2번. 쓰니 안 예쁘지만 쉬지 않고 연애를 했다는 말 진짜 웃긴다. 길거리 돌아다니면 얼굴 못생긴 애들도 연애 잘만 하던데? 아니 연애가 뭐 대단한 거야? 이게 자랑이냐고.
나도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아니 뭐 지한테 들이대는 애들 전부 다 받아줬다는 거야 뭐야? 3번. 합격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이지. 합격권은 도대체 뭐냐? 뭐 무슨 이름이냐? 아니면 인서울권 같은 건가? 그것도 아니면 다음 시험에 보너스 점수라도 주는 거야 뭐야? 붙을 거면 진작에 붙었겠지. 뭔 거지 같은 핑계를 쳐대고 있어. 게다가 본인은 지금 직업도 없으면서 저 여자가 남편 믿고 일을 그만둘지 안 둘지 네가 뭔데 판단하고 평가를 해? 마, 너는 결혼 전에도 직업이 없었고 지금도 백수잖아? 깔깔깔깔. 4번. 대박. 야, 이순이 진짜 신기한 여자다. 5번. 아이고, 이 아줌마야. 추측 좀 그만 떨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없다고? 아니, 그게 자랑이야? 어? 신부측 하객 적대고, 뭐, 어떻게 살아왔을지 답이 나온다고?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꼬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15년 친구인데 왜 결혼식에 안 불렀을까? 이걸 보니까 바로 알겠구만. 나는 정말 여사친일 뿐인데, 친부가 나를 견제한다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누가 누굴 견제해, 지금? 6번. 아우, 찌질해. 공시생이 쉬지 않고 연애한 게 자랑이냐? 그냥 물란한 거지. 그리고 애 가져가지고 결혼한 거. 이게 학생 신분으로 막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시험도 떨어지는 거요. 남들 공부할 때 남자랑 쳐 놀고 자고 하니까 다 떨어지지. 공시생이었다고. 공시생, 좀 했다고. 뭐 공무원이라도 된줄 아는 거요? 어?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말이지. 깔깔깔깔. 7번. 합격권. 이게 합격은 아니잖아요. 나는 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관뒀다는 줄 알았네. 다시 읽어보니까 합격권이었어. 미친. 추가해, 대댓글에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계속 쓰는 거. 이게 바로 인연이 졌다는 거야. 이미 증거다. 9번. 신부 친구 댓글 궁금한 분들 랭킹 순으로 보면요. 라이지 한해라는 닉네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신부 친구입니다. 깔깔깔깔. 쓰니, 추가글 한번더 올려주면 안 되나요? 님쓴글 은근히 재밌어요. 중독성 오진다고. 가지 말고 더 써봐. 님아, 자꾸 이런다고 해서 님한테 유리하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성질 난다고. 어디 마트나 통신사, 카드회사, 콜센터, 어린이집에 화풀이하러 가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 처박혀 계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비신부가 그렇게 잡는 거면, 오히려, 아유, 남자 깝깝하겠다, 불쌍하다 싶은데, 역시는 역시라고, 거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그 분노하는 거 너무 무섭다. 아무튼, 그래요. 글안 지웠네. 감사합니다.